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여행을 떠나는 거야. 잉여맨 나 안 찾고 뭐하니? 아, 내일부터 포켓몬을 키울 생각에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와요. 그래, 매일 댕박사님한테 파이리 꼬부기 이상의 시를 받을 수 있을 거란다. 너무 늦게 가면 다른 트레이너가 포켓몬을 가져갈 테니 일찍 자렴. 어? 내 엄마! 근데 엄마 맞아요? 얼굴이 남자 같은데? 엄마야. 어쨌든 드디어 나도 내일 포켓몬이 생긴다. 덩쿨 채찍이 강력한 이상해 씨가 좋으려나? 아니면 물대포를 쏘는 꼬부기? 아니야. 역시 불꽃 발사하는 파이리가 좋겠어. 여민아? 여민아?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야. 빨리 일어나. 어? 11시? 빨리 포켓몬 받으러 가야지. 이러다가 포켓몬 못 받으면 어떡할라고?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어쩌면 좋아. 빨리 가, 빨리. 저기 댕박사님. 예? 지금 늦지 않았죠? 지금 저 포켓몬 받을 수 있죠? 아니, 못 받는단다. 근데 너는 태초마을에 사는 여맨이었구나. 네, 저기 포켓몬 남아있죠, 댕박사님.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이미 다른 아이들이 스타팅 포켓몬을 모두 가져가서요. 어허, 안 돼. 나 이렇게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난 바보야.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설레어서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하지만 포켓몬이 없으면 포켓몬을 보획하는 것도 포켓몬 트레이너가 해야 할 일이지. 모터볼을 3개를 줄 테니 야생으로 가서 원하는 포켓몬을 네 손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맞아. 내 꿈은 포켓몬 트레이너. 아직 포기하긴 일러. 스타팅 포켓몬보다 더 강한 포켓몬을 내 손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댕박사님. 그래, 화이팅하고. 칠뽀가 어디 갔어? 칠뽀가. 어쨌든 잡으러 가자. 그래, 야생의 포켓몬을 잡아보는 거야. 어? 아니, 이러니? 저건. 저건 야생의 깨비들이죠. 저건 무조건 잡아야 돼. 자, 가라, 몬스볼. 깨비들이죠, 넌 내 거야. 어? 아, 어떡해, 도망가.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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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 아, 깨비들이죠는 실패했지만, 오, 저 멋진 켄타로스는 내가 꼭 잡고 말 거야. 자, 켄타로스, 넌 내 거야. 오, 캐드! 나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없어. 난 포켓몬도 없고 포켓몬도 못 잡고 난 쓸모없는 트레이너야. 쓸모없는 포켓몬 녀석, 넌 그냥 죽어라. 횟감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초장에 찍어 먹으면 군침이 싹 돌겠는데. 쓸모없는. 저기 뭐하는 거야? 포켓몬을 왜 때려? 넌 알지도 못하면 저리 짜져있어! 이 쓸모없는 잉어킹 때문에 오늘 포켓몬 대결을 쳤단 말이야. 기술도 튀어오르기밖에 없고 진짜 쓸모없는 녀석 맞아줬어! 시다니! 아이, 야! 시다니! 그만하지 못해! 야! 야! 너 그만 때려! 어? 이 포켓몬은 그러면은 네가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키울게! 잉어킹!
넌 내 이제 포켓몬이 되어라. 어? 됐다. 잉어킹이 이제 내 포켓몬이 되었어. 야, 너 누구 맘대로 내 포켓몬을 네 포켓몬볼에 넣는 거야? 그거는 우리 트레이너들의 상도덕이 아닌 거야. 어? 아, 잉어킹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 거야. 내 이름은 잉여맨인데 잉어킹이랑 같은 잉씨라고. 그래서 잘해볼 거야. 그러면 그 잉어킹으로 날 이겨봐. 어? 뭐? 그냥 줄 순 없고 나랑 대결하면 너한테 주겠다고. 야, 잉어킹은 뛰어오르기밖에 못하잖아. 알바야, 쓰레빠야, 어쩔 TV. 나와라, 아보카! 어? 아니, 아보크라니. 괜찮아, 잉어킹. 너한테도 공격이 있을지도 몰라. 몸통박치기가 있구나. 그래, 가자. 몸통박치기 가자. 잉어킹 정신 차려. 그래, 그 쓰레기 같은 잉어킹이나 체치오. 아무리 키워봤자 공격도 못하는 튀어오르기 포켓몬으로 도대체 뭘 하시길래요? 빙뽕 빙뽕 쿠쿠로 빙뽕. 쓸모없는 트레이너가 쓸모없는 잉어킹 키우네. 잉여도 잉여맨이래. 이름도 잉여맨. 어떻게 똑같이 잉씨들은 다 별 볼 일이 없나봐. 어, 레전드 아주 끼리끼리 노세요, 레전드. 아, 쿠쿠로 빙뽕 웃기고 자빠졌네. 아, 잉어킹 정신 차려. 잉어킹 죽지마, 내가 치료해줄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 누나. 그래, 잉어킹이 많이 다친 것 같으니 집에서 씻고 예뻐해 주렴. 감사합니다, 간호사 누나. 잉어킹 치료받아서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나. 우리 집으로 빨리 가자. 엄마, 저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래, 포켓몬은 받았니? 아, 그럼요, 포켓몬 보여드릴게요. 그래, 뭐 파이리 꼬부기니? 뭐 이상이씨야? 그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그래도 훨씬 친근만 가고 정드는 아이가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주렴. 첫, 나와라. 그래, 오늘 요리는 얼큰한 생선 매운탕을 해달라고 생선을 잡아왔구나. 기다려봐, 엄마가. 엄마, 하지마. 아, 아니에요. 이게 제 바로 제 포켓몬이에요. 이게? 네, 진짜 이게 제 포켓몬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 썰어볼게. 아니에요. 제 포켓몬... 뭐 이런 걸 받아왔어? 아이. 이거 제 포켓몬이에요. 저랑 이렇게 마음 잘 맞는 친구는 없다고요. 같은 잉씨고 엄만 내 마음 몰라. 아, 여민아, 그거 냉장고에 넣어야지. 안 그럼 비린내 나. 아이, 많이 놀랬지 우리 잉어킹. 그래 내가 사랑해줄게. 잉어킹, 근데 너 오늘 버림받았잖아.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널 좋은 포켓몬으로 만들어줄게. 냄새가 많이 났네. 내가 꼭 씻겨줄게. 아들 손질하니? 아니 뭐 시키려고요, 잉어킹도. 아, 손질하는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아, 안돼, 들어와. 잉어킹 씨는 내가 씻겨줄게. 목욕탕으로 따라와. 잉어킹, 너 물도 없이 하루 종일 파닥파닥 거리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널 목욕 시켜줄게. 자, 시원하지? 뭐야? 잉어킹의 색깔이? 내 모든 걸 벗겼더니 반짝반짝 빛나잖아. 원래 황금색이었던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여매나, 황금 매운탕이네?
안 돼, 이건 제 포켓몬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런 건 먹어보지도 못했어. 아, 잉어끼 도망쳐. 싱싱한 것 봐. 군침이 도네. 어, 이건 이럴 수가. 이건 이로치 포켓몬. 이로치 포켓몬이요? 그게 뭐죠? 같은 포켓몬이지만 색깔이 다른 포켓몬을 이로치 포켓몬이라고 한단다. 정말 희귀한 색깔을 가진 포켓몬이지. 이걸 볼 수 있는 확률은 4096분의 1이란다. 어? 정말요? 그래, 나도 포켓몬 박사로 10년이라면서 이로치 포켓몬은 처음 보았단다. 이 탱박사는 큰 감동을 했어요. 그 뜻으로 너에게 이 나의 사탕을 주지. 이걸 먹이면 레벨업을 할 거야. 이상한 사탕?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진화를 시킨다면 나한테 꼭 보여주러 오렴.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포켓몬이었던 잉어끼, 넌 역시 정말 쓸모있고 아주 특별한 포켓몬이었어. 내 예상이 맞았다고. 칠버가, 난 너밖에 없다니까. 왜 삐진 거야? 잠시 이로치브라서 보고 온 거라니까. 어쨌든 가자. 잉어킹, 너는 아주 쓸모있는 포켓몬이었어. 네가 이로치 포켓몬이었지 상상도 못했다고. 어쨌든 집에 빨리 가자. 어? 응? 야! 너 어제 나한테 두드려 맞은 잉어킹? 그 쓸모없는 잉어킹은 어제 매운탕으로 만들어 먹었지? 아니! 그 잉어킹은 아주 특별한 잉어킹이었어! 자, 봐봐! 자! 이건! 포켓몬 세상에서 희귀하게 볼 수 있는 이로치 포켓몬? 그치! 내가 어제 시켰더니 알고 보니까 황금 잉어킹이었던 거 있지? 뭐야, 비싼 포켓몬이었단 말이야? 아이, 야골라! 포켓몬 대결이 됐! 황금색이어봤자 튀어오르기밖에 못하는 쓸모없는 포켓몬이잖아! 잠깐! 타임! 안되겠다! 댕박사님이 주신 이상한 사탕을 지금 쓸 때가 된 거 같아! 자, 잉어킹 먹어! 먹으렴! 먹어! 맛있지? 계속 먹어서 능력치를 올리는 거야! 내 황금 잉어킹의 모습이! 어디까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잉어킹이 이로치 갸라도스가 됐어! 그래봤자 내 아보코한테는 상대가 안 될걸? 과연 그럴까? 승부다! 너 이 잉어킹이 필요 없다고 했었지. 내가 무서운 맛을 보여줄지. 횟감. 자, 가라! 갸라도스! 안 되겠다. 아보크, 너한테 아주 매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자, 너한테 무서운 맛을 보여주지. 메가지나를 보여줘야겠다. 용의 숨결! 그러면 메가지나? 얼음 없니? 자, 갸라도스가 메가지나를 했다고? 너에게 참교육 맛을 보여주지! 어때? 조금 아프네! 너를 아주 뱀술로 만들어야겠어! 자, 물기! 어때? 네가 버린 포켓몬한테 패배한 느낌이 어떠냐고? 잉어킹이 지나면 강하다고? 그럼 약하다고 네 포켓몬을 버리는 너 같은 건 넌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없어. 젠장, 분하다. 야, 너 한 대 더 받고 싶냐? 빨리 가. 가자. 유치, 가자. 어쨌든 나도 이제 듬직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된 것 같아. 갸라도스, 오늘 고생 많았어. 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아왔네. 엄마가 매운탕 끓여줘. 엄마, 이거 포켓몬이에요.
안되겠다. 검성 엄마로 돌아갈 때다. 이 서늘한 감각, 이 검을 꺼낸 순간 모든 것들은 매운탕으로 변했지. 간다. 안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